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DB하이텍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 올랐는지 반도체 주들이 오르기 위한 그 포석인지 신호탄인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 놀라운 마진율 이에 대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비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부족해서 네. DB하이텍의 실적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더라고요. 네, 오늘 DB하이텍 특집이네요. 네. 특집이에요? 네, DB하이텍 얘기하려고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전에 동부하이텍이죠. 그래서 동부그룹 쪽에 반도체 쪽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던 하나의 종목인데 2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한 매출이 한 2,600억 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눈높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780억이 넘길 걸로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숫자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연간 영업이익이 한 3천억 대를 넘기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작년 대비해서 25% 이상 늘어난 숫자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단순한 이제 투자 지표만 보게 되면 ROE가 26%입니다. 대단하죠. 반도체 주 쪽에서도 탁월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면 11배. 솔직히 삼성전자보다 쌉니다. 네.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네. 이 정도 흐름이고 하지만 이제 재무 구조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개선을 계속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DB하이텍 하면은 가장 먼저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게 증설인데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증설을 안 하는 게 오히려 DB하이텍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증설을 해봤자 향후 이 반도체를 쓰지 않게 되면은 다 비용으로 떠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걸 오히려 즐기면서 가격으로 이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던데요. 네, 어디서 알아보셨죠? 애널리스트분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공부 많이 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DB하이텍 특히 시장에서 관심은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고 하는 입장이 일단은 아닌 쪽으로 지금 회사 측의 방향이 잡혀 있는데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이 약간 부족합니다. 재무 구조상에서도 취약한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증설에 따른 자금 부담들, 특히 뭐 이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돈이 없다 보니까 끌어와야 되겠죠. 네. 이쪽에 대한 부담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설비를 증설했었을 때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이클 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좋을 땐 좋은데 네. 또 안 좋게 되면은 그대로 또 고정비로 남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은 좋긴 좋은 관점에서 Q를 맞춰서 증설을 하지 않겠다. 일단 높아가는 P를 충분히 즐기겠다라는 입장 쪽으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가격 단가가 높아가는 거를 높아지는 걸 오히려 우리는 잘 즐기고 이용해보겠다로 해석이 되는데 네. 마진율이 그럼 여기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8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생산업자들이 거의 다 늘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예전부터 그렇게 수익성이 마진이 높은 쪽으로 예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일단 즐기자란 쪽으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센서나 파워칩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 같은 경우 지금 주문을 받아놓고 다 소화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문 들어오는 대로 계속 받긴 받되 아직 지금 가동률은 계속 거의 90%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상황 쪽에서 그냥 어떤 가동률을 충분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고정된 설비를 가지고 실적 흐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인데 또 더 중요한 게 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지금 작년에 DB하이텍에서 회계법인 쪽에서 권고가 들어온 상황이 감가상각을 좀 너무 길게 잡지 말라. 빠르게 축소를 시켜라라고 권유를 하다 보니까 이를 그러면 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 올해 아니면 또 한 해에 감가상각할 금액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빨리 감가상각을 끝낸 다음에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고정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실적 흐름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사실 반도체주라고 다 잘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주라고 다 잘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님이 반도체 안에서도 가는 애만 가네요. 그리고 오늘은 DB하이텍이 잘 가네요. 왜 저는 지난주 안 샀을까요? 또 후회하시는데 네.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오늘 DB하이텍이 유독 주가 상승이 컸던 이유는 무엇일지 혹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 다음 타자는 제겠구나 예측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거를 알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DB하이텍이 지난주부터 네.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을 대비를 한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네. 또 이번 주는 중요한 실적 발표가 하나가 있는 게 TSMC죠. 이번에 7월 15일 날 15일이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네. 15일이요? 네. 네. 하여튼 15일 날 목요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그때 비메모리 업체 쪽에서 강자다 보니까 가장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여기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DB하이텍도 같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 쪽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실적 잘 발표하게 되면 또 비메모리 업체들 전반적인 멀티플을 다 상향시킬 수 있는 분위기겠죠.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제가 DB하이텍 말씀드리면서 일단 6만 5천 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저항권이고 그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TSMC 같은 실적들이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업사이드가 더 훨씬 더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쪽인데 일단 제 생각에는 6만 5천 원대는 좀 저항권으로 일단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6만 5천 원 1차 저항이냐 또 6만 2천 원을 지지하느냐 그 부분을 주목해보자고 했는데요. 그럼 DB하이텍 차트 보면서 말씀하신 6만 5천 원이 1차 저항선이라면 오늘 6만 5천 10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좀 내려왔거든요. 현재 구간 따라가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이 저항선을 확실히 뚫어내는 걸 보고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네. 목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단 한 6만 2천 원대 안쪽까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해야 되면 그때는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하반기에 강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6만 2천 원대 부근 접근하시되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확인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난 고점대 영역이었던 7만 원대 부근까지도 시도는 들어올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들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주가가 한 5만 7천 원대 부근, 이건 또 중요한 지지권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또 어떤 추세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DB하이텍 그래서 매수가는 조정 시 6만 2천 원에 접근해보고 그 주가 7만 원, 손절가 5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DB하이텍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을 보자면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따르게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반기에는 또 내년에 실적을 미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네. 좀 우울합니다. 네. 네, 실적 발표가 좋게 발표가 됐는데도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삼성전자가 가느냐 얘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 7월 말에 예정된 회사의 여러 가지 전망들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딱 하나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폴더블이 잘 돼야 폴더블이 잘 팔리게 되면 폴더블에 따른 또 모바일 DRAM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쪽과 또 삼성전자의 IM 사업 구조가 또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하반기 스마트폰의 역작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게 가장 삼성전자에는 중요하겠다라는 쪽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2022년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약간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또 서버용 DRAM 쪽이 생각보다 이를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조금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미분들의 뜨거운 어떤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을 미리 끌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올해 선행 PER이 한 13배, 14배 정도까지 올해 들어왔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당장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는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들한테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가가 안 간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냥 지금 여기 팔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보단 일단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은님이요. 항상 은님이 저희에게 방송에서의 그 시나리오를 잘 주시는데 네.
김민수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반도체 종목이 궁금해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네,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FST라는 회사가 네. 지금 UV용 마스크 쪽에 들어가는 펠리클 자동 어떤 탈부착 장피를 상용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상당히 큰 뉴스인데 주가가 그날 움직이고 약간 좀 정체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 반영도와 이제 아마 고객사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고요. 이쪽에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 EUV의 또 하나의 장비의 강자가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셋 관련된 쪽은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냥 테스나 올해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70% 늘어나고 내년도 한 70% 가까이 늘어나고 이런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FST, 테스나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샵 2034 TV 시청 인증 이벤트도 계속 진행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앞서 김진만 팀장님에게 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세요라고 보내주셨던 분과 함께 이번에는 매일매일 제 곁을 또 지켜주셨다고 해요. 자세히 보면 저 TV 앞에 뭔가 수호신 같은 그런 동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써주신지 모르겠네요. 매일같이 매일매일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3990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서야 발견해드리고 너무나 죄송해요.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없지만 가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